그럼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은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좌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합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통상적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서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참신하고 혁신적인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발표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선 법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보통 규제를 논하면 법학자들이 얘기를 할 텐데요.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자율규제와 소비자 후생 내지 편익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배달앱 운영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 단체의 입장에서 자율규제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관한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자율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아마도 처음 있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자사 또는 단체의 입장에서 자율규제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오늘 발표자 두 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주제 발표를 전제로 지금부터 지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일곱 분의 지정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박신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경찰대학교 법학과 정혜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경기대학교 법학과 김세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광운대학교 법학부 선지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 박설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지정 토론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분의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활발하고 스마트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 소비자 단체 활동가 그리고 정부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학 분야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로부터는 자율규제 현황과에 대한 평가 및 그 과제 등에 대한 고견을 듣기로 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오신 토론자로부터는 정부가 생각하는 자율규제에 대한 비전과 계획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정토론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토론의 이제 순서인데요.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무난합니다만 약간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윤미 상임대표님의 발표 순서를 세 번째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학자 두 분, 소비단체에서 한 분, 그리고 법학자 두 분,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한 분, 마지막으로 정부 측 발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정토론 시간은 한 분당 10분 정도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토론 후에 시간이 허락하면 플로어로부터 한두 분의 질문이나 의견을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신욱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박신욱입니다. 토론에 참석하면서 상당히 감명받은 게 있는데 김성우 국회의원님께서 끝까지 앉아 계신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향후에도 이런 토론의 자리들이 입법의 과정으로 도출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 여기 선생님들과 오랜 기간 플랫폼과 관련된 논의들을 했었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저에게 주어진 10분의 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독과점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난 온풀법,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의 그것들을 너무 많이 표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DMA, DSA 너무 많이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의 입법 목적 자체는 찬성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작은 시장 내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단들을 막기 위한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과점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수의 사업자가 특정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자유롭게 상품이라든지 용역의 가격, 거래 조건, 수량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들을 갖고 있고,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부정경쟁방지법들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관련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장의 획정이 가능해야지만이 독과점 기업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DMA, DSA 우리 많이 연구했었는데 이 DMA, DSA의 시장 획정은 전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안들은 국내 시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법안들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기준 월간 실제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이용 사업자가 2만 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시장 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고 더 이상 시장 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정거래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 규제 방식은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안에서 말하는 그런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은 국내 사업자만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독과점의 피해 자체에 대해서 저 역시도 잘 알고 있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방법들 여러 가지로 강구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리고 그 방향성 자체에선 찬성하지만 플랫폼 공정화의 방향성이 유럽의 그것과 같다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트래픽 순위로 1등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플랫폼 영역에서 유럽인들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DMA, DSA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뺏겨버린 그 헤게모니를 찾아오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의 경쟁률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 쇼핑부터 해서 상위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그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비자 권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이미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고 있고 관련된 심사지침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DMA와 DSA를 표방한 법률안이 나온다는 것이 참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가장 해결하기 힘겨웠던 문제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혹은 그 흐름을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첫 번째 문제고,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유럽의 DMA, DSA는 유럽 시장이 그들이 상실했던 헤게모니를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다시 주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 흐름을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흐름, 그리고 그 헤게모니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자율규제라는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율규제는 시장 구성원이 주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변적인 시장의 그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 자율규제 방식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구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콜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은 없긴 하겠지만 자율규제를 통해 사업자들이 스스로 출한 규범의 집행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의 설립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율규제가 기구가 빠른 시일 내에 규범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원 스스로 자율규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원활한 자율규제를 위한 규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와 평가의 핵심은 사업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데요. 채찍과 당근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규제를 탈규제로 동일시할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위반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율규제를 통해서 원활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업자가 있으면 어떠한 베네핏이 반드시 존재해야지만이 효율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DMA, DS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한 8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요. 왜 우리가 DMA와 DSA를 모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가 그들의 것들이 이상향을 생각하는지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증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신익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은 이제 플랫폼 문제가 촉발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EU의 DMA, DSA 법안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그와 같은 이유와 같은 상황이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현재 자율규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자 단체 중심의 자율규제가 실효적일 것이다. 두 번째, 자율규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당근과 채찍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 즉 제재 수단과 그에 대한 베네핏을 마련하는 것이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제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찰대학교 법학과에서 오신 정혜련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교에서 상법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과 통신수사라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혜련 교수라고 합니다. 뭐 작년에는 뭐니뭐니 해도 가상자산,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면 요즘에는 또 챗GPT 그리고 AI 관련된 이러한 쟁점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쟁점은 디지털 자이언트 플랫폼 그리고 시장의 경쟁과 연결되는 것으므로 이번에 이렇게 시의적절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관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전성민 교수님 그리고 이현재 이사님 그리고 이온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규제를 타율규제로 바꾸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네, 발표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얻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앞서 김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관심은 사실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죠. 국내에서는 LG U+ 대표가 나와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고 또 아까 언급하신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들도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훨씬 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글이죠. 구글이 이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거대한 그 세틀먼트라고 하는 합의금을 도출한 그러한 사건이 얼마 전에 클래스 액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비슷한 유형의 쟁점을 가지고 역시 애플 역시 클래스 액션에 가담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FTC라고 하는 연방거래위원회죠. 연방거래위원회
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중요한 쟁점을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독과점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기업의 영업 전략이다 혹은 뭐 경영 전략이다 해가지고 상품으로 막 매혹시키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이 요새 문제가 된 건 소비자를 기만을 해서 이런 것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크 패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 이슈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사건들은 모두 플랫폼 개인정보 유용 그리고 혹은 악용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처음 논의되었던 문제점의 시작은 사실은 너무 거대한 그러한 독과점적 혹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이러한 디지털 자이언트 플랫폼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가 한 그러한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찍이 국내에서 논의되었던 플랫폼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입법화시켰고 21년 4월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DPF법이죠. DPF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서 작년 22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률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일본은 2018년부터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전문조사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19년 소비자청에 소비자거래환경정비에 관한 검토회도 마치고 또 이를 통해서 입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년간의 논의 끝에 DSA, DMA를 통과시켰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을 제시했지만 지난 117기 그때 회기 만기로 인해서 기업 심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은 기업 결합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법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정교하고 테크니컬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시장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해당 법률이 플랫폼을 바라보는 입장과 시장에 대한 시각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입법 배경 그리고 역사 흐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토론문에서는 사실 상세히 다루고 있는 다크 패턴 관련된 규제를 위해서 미국의 경쟁 당국이 수년간 애써 왔고 또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이번에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달리 그냥 케이스로 아닙니까? 그래서 판례법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사실상 이 판결이 입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 토론문에 상세히 담았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법원이 개입해서 소비자의 권익 이러한 측면을 꾀한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들의 경쟁 정책 또한 그러한 입장을 반영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사례들은 계속해서 포착 혹은 포획되어야만 더 정교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여러 형태의 불공정한 기만적인 유형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 경쟁당국 혹은 입법부는 미국의 자이언트 플랫폼들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서 즉 regulation plus technology라는 이 두 개의 regtech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 차원 그리고 경쟁당국 차원의 전문성하고 기술적 미흡함을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FTC 액트 혹은 판례를 중심으로 권고 차원 혹은 반강제적인 차원에서 강조되었던 기업의 기술력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움과 동시에 정부 당국의 자율규제적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왔다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법을 적용한 그러니까 전공을 했던
사실 저로서는 요즘에 이제 특히 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가지고 기관통신사업자 혹은 부가통신사업자한테까지 그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가중시킬 여러가지 규제의 시장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뭐 유니버설 서비스라고 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그리고 퍼블릭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부에서의 플랫폼 생태계 혹은 스타트업을 꿈꾸는 하지만 아직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본 기술적인 규제 조치가 부족한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산업 장려책을 개발을 시켜주고 또 그러한 기술적 규제를 갖추지 못해서 만일에 근래와 같이 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건 같은 일이 발발했을 때 그 국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 그리고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반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불법 의약품 관련된 사건도 있었죠. 이런 유통과 관련된 사건 보도와 관련을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의 조치가 민간에게만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동의 차원에서 만들어진다라면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돌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인 기술적 조치에 관한 개발의 속도를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율 규제 방식에서 교훈적인 사례들을 참고를 하고 다만 국내 독과점 혹은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세계적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본에서 플랫폼 법안을 만든 이유는 유럽과 미국과는 달리 경제 산업성 차원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산업 조성을 위한 측면으로 고려되어서 입법이 됐다라는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전통적인 어떤 시장 획정, 뭐 시장 정의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상품 시장이랄지 지리적 획정 뭐 이런 정의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시장 정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독과점 해결을 위한 국내 차원의 도구 및 규제 개발을 모델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개인정보 다크 패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유형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차원의 민관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나는 것이 또 국내 기업들한테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쟁점과 사례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해드리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지만 뭐 오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최양집 센터장님께서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두 번째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사실 아주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면 그 책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런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련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은 그 미국의 방송통신법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경제법적 관점에서 그 분야를 이제 전공을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도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플랫폼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독과점,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소비자 기만 행위. 그 중에서 다크 패턴의 문제를 주로 다뤄주셨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을 박신욱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일본에서 최근에 나온 두 가지 P2B 법과 P2C에 관한 법이 그 입법 목적이 어떤 소비자 보호나 또는 그 입점 업체의 보호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크 패턴에 관한 그 자료집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보나지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 보나지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쪽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 부분은 각자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장려책뿐만 아니라 민관 협업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지정 토론자입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오신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윤미 상임대표님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윤미입니다.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주제로 저희가 토론회를 주관한 적이 있어서 교수님들 말씀을 그때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각 국마다 플랫폼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 방식들 또 쟁점이 어디에 있느냐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또 뭐 소송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그 시장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 우리나라의 그 시장의 구조가 어떠냐 또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이나 사회적 신뢰가 어느 정도냐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발표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뭐 플랫폼 서비스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아마 예측에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이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이렇게 우월적인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불공정한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 또 유해 콘텐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산될 가능성 이거에 대한 관리 부실 또 알고리즘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막 다크 패턴도 그와 유사한 것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도 선택이 제한인다든지 정보를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다양한 어떤 기존의 기성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을 같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뭐 자율 규제냐, 뭐 강제 규제냐, 법이 어느 정도까지 그걸 커버해야 되느냐 논쟁을 계속 하고 있지만 뭐 뒤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사실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보편적이고 또 일률적으로 어떤 산업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일정 정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련 기업들이 언제라도 또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 보다 더 선제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무엇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총론을 넘어서 또 사례를 넘어서 보편적이고 좀 더 강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토론들이 더 많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그 관련한 규제법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정부의 행정력이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방식으로 굉장히 법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뤄왔고 또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가려다 보니까 대상을 명확히 한다든지 또는 뭐 규제의 방식이 굉장히 그 절차적인 방식에 집중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뭐 비단 이 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된 대다수의 법들이 다 그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교수님 말씀하셨긴 했는데 그 이후에 DSA나 DMA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뭐 정부가 하든지 민간이 하든지 간에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켜져야 되는 선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비자 이용하는 소비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산업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가 법적으로 어떤 주의를 하는 것들은 이런 원칙이라든가 또는 이 시장이 가야 되는 건전한 방향에 대한 선언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가야 된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토론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제 일본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를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눠주는지를 모르고 내용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보고서 보시면 아마 내용들이 더 정확하게 많이 나와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EU 같은 경우에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을 응원한다든지 근데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면 굉장히 뭐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불리하다 또는 이런 시스템을 어느 세월에 갖추면서 산업을 발전시키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라든가 산업이 성장해 갈 때는 반드시 큰 리스크에 부딪히게 돼 있고 그것은 산업 전체를 휘청거릴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차이는 있고 뭐 정교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들에 대한 원칙, 기본적으로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규모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춰져야 되는 대원칙에 대한 것들은 준비를 하고 시작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서 이런 좀 선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그 글로벌하게 가는 이런 소비자 보호의 여러 원칙들을 우리가 공유하면 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마 보다 더 정교하게 산업 영역별로 서비스의 특징별로 또 규모별로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민간에서 더 어떤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기본적인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분쟁 해결의 의무라든가 뭐 또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위험 평가 또 완화 조치의 의무가 있고 독립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 의무가 있고 추천 시스템에 관련된 약관상의 의무가 있고 또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에 대한 의무가 있고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그 제공의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외에서 만들어진 법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투명성 의무, 보고 의무에 대한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율적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비자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느 단위에서든지 간에 예. 분명한 원칙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의하고 대상을 규율하고 행정 정부 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너무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산업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으로써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좀 더 조율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계든 정부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가 향후에 뭐 기술적으로는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해 갈 것이고 그것이 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다 규율이 될 수 있는 방식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형태의 아주 구체적인 행정 중심의 규율적 방식으로 이거를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상충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율 규제를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자율 규제가 이 산업 영역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훨씬 그 규제의 그 어떤 성공 확률도 높다라고 본다면 자율 규제라고 하는 민간의 능력이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는 것만큼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핵심적으로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능력, 투명성을 유지하는 능력.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아까 발표에서도 본 것처럼 협회라든가 뭐 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미 여러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그들만의 리그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특정한 어떤 한 파트만 같이 논의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간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든요. 만약에 그 규제 방식을 규율의 방식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기업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묶어낼 수 있는 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들을 동시에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민간이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태를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많은 사회에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 보면은 말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돌아간 게 없었고 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율규제는 그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을 때 효율성을 발휘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회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쓰게 되는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 비단 플랫폼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산업 영역이나 그 소비자 문제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더십들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방법론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토론에서도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특정 기업의 개별 기업의 사례로만 가지고는 자율 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산업계 전반의 하나의 원칙으로서 많은 관련된 산업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기꺼이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정 정도 자율적인 강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강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갈 수 있을 때 자율 규제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협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 보다 더 그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더 폭넓게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목소리 들어가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유지하는 시스템들의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 이 책임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정부와 또 산업계가 민간이 함께 뭔가 자율적인 방식과 강제적인 규제 방식들이 서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포럼에서 뭐 또 산업계에서도 나오셨고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문제,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문제, 또 커뮤니케이션을 더 활발하게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제, 이런 리더십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현미 대표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규제 일변도의 논의만으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플랫폼 산업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담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이유법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법에서 규제의 기본 원칙이나 방향성을 선언하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이후에 자율 규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점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담아야 될 기본 원칙 그리고 방향성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는 산업계와 그리고 소비자 단체 그리고 정부 등이 모두 함께 공동의 논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지적 그리고 제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법학과의 김세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의 김세준입니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자율 규제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의 규제가 과연 그 규제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적 고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에 관해서도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이 자율규제라는 논의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자율규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논의 자체가 자율규제란 이런 거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기존의 규제와 다른 새로운 규제를 좀 모색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한 가지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규제라는 측면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떤 영역에서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어떠한 수단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율규제라는 것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고 또 그 수단으로서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 이게 좀 제각각일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이제 플랫폼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 생각을 거기에 관한 제 생각을 뭐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규제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규제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의보다는 일종의 그 형태, 규제 형태에 관한 말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에 관련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뭐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바일 텐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플랫폼이 거대해지는 것 또는 일정한 독점성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자체를 억지로 막으려고 할 것이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활용, 그다음에 플랫폼의 이용 조건 등에 관한 규칙 또는 시스템의 설계나 운영상 공정성의 확보 또 이용자나 사업자의 합리적인 요청 또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것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플랫폼의 규제의 현실적 목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행위를 금지를 상정하기보다는 플랫폼 운영이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걸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좀 잘해라라는 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자율규제가 실현되는 경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소비자나 이용자 입장에서도 플랫폼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비단 플랫폼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정부의 통제가 그 통제 하에서 전부 다 컨트롤될 수 없는 그러한 산업들이 새롭게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동시에 지금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들을 이용한다면 플랫폼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또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핵심은 결국 플랫폼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이런 노력을 할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비용이 투입이 되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럼 과연 플랫폼 사업자가 언제 그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엄격하게 통제할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러한 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을 고려해야 되는지 또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형태가 플랫폼의 자율규제로서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신산업이 이러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 산업계에 속한 개별적인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인 그 전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의 상당한 영향력이나 지배력이 미치는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는 곧 결국은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려면 자율규제를 할 만한 힘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플랫폼 운영자는 정부의 규제가 자신의 영업 모델에 언제 위협이 될 것이냐 이러한 가능성을 이러한 가능성 있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나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는 예상되는 단기 비용이 높은 경우에 자율 규제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기존에 이제 좀 그 자율 규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나 게임 등급 같은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왔듯이 사업에 해로운 규제를 선호하는 기업은 결코 없을 거고요. 다만 이 영화나 게임 등에서 이런 등급에 관한 자율규제 역사는 이 자율규제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사업에 해가 되고 결과적으로 자멸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나쁜 행동이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그게 결국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면 플랫폼은 번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하고 무관하게 기업 스스로 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자율규제가 단기 매출이나 이익에 해가 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규제라고 하는 확실한 위협이 존재할 때,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런 위협이 존재할 때 자율규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산업성장과 혁신을 방해하는 표준, 규칙, 요구사항 이런 것을 부과하기 전에 기업과 사업자 단체 등이 자율적인 규제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뭐 좀 이 소비자와 관련된 영역에서 민감할 수 있는 일정한 사기 행위라든가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영역에서 정부 규제의 가능성이 높을 때 특히 그러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개입이 더 개입할 유인이 많고 또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율 규제를 선점할 유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센티브의 상대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다면 플랫폼의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어느 부분에서 법적 규제를 할 것이냐 또 어느 영역에서 자율 규제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규제는 필연적으로 다른 방식의 규제하고 비교할 때 이 규제보다 이 규제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덜 들고 이러한 식으로 서로 간에 그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달라지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그 각각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가지는 상대성이 자율 규제의 가능성에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들도 법적 규제하고 자율 규제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고려를 할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 규제는 그 이제 일종한 고품질 콘텐츠,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율 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나 공급 등 새로운 시장 영역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 높은 수준의 품질 창출, 또 시장의 세분화, 새로운 영역의 개척,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시장의 확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보호 수준 역시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상대성을 고려했을 때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택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동일한 시장 내에서 영업 모델 그리고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들의 단체 또는 뭐 일종의 협회 이러한 차원에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버넌스에 서로 동의하고 협력할 때 능동적인 자율 규제가 더욱 성공적일 거다라는 생각인데요. 결국은 그 각각의 사업자들은 경쟁자가 지출하지 않는 추가 비용이 자기한테만 발생하는 경우에 자율 규제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산업 내에서 연합 조직이 좀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될 텐데요. 뭐 비교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최근에 영국 정부나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몇 가지 제안했는데 아까 뭐 박진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DSA나 DMA가 뭐 우리 법에 실질적인 영향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일종의 그 행동 강령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한번 예시를 삼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이 경쟁 시장국에서 소수의 대기업, 그러니까 일정한 그 산업 분야를 이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이 상세하고 관행적인 규칙보다 높은 수준의 원칙을 식별해야 된다라고 권고한 바가 있고 또 이러한 강령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 열려있는 선택이나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EU DMA 역시 일정한 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해서 일정한 행동 강령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 규제가 실패하는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 반사적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96년에 통신품위법에서 이제 뭐 초창기였으니까요. 온라인 중개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관해서 면책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규정 자체는 사실 온라인 그 중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효과적으로 자율 규제를 이루지 않았던 결과 정치권에서 아 그럼 이거 삭제해 버리자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플랫폼들이 대응으로써 이 법안과 관련된 규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적극적인 자율 규제로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정치권에만 그냥 규제 방식에 관한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것보다 플랫폼에 더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만약에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에 기존의 플랫폼들이 누리고 있었던 반사적 이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정한 그 규정이 존재했던 것에 대한 반사 이익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플랫폼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또 합리적인 규제 방식을 택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과연 어디까지가 법적 규제고 어디서부터 자율규제냐라는 경계를 좀 더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물론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뭐 한 가지 뭐 나름의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이 전자상거래 또는 플랫폼 영역에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자율규제는 일정한 그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뭐 일정한 그 사업 그 동일 산업 내에서 사업자 단체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율규제의 한 유형 중에서 뭐 공동규제라거나 소위 메타규제라는 방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그러한 영역 그러한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특히 P2C 관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존재하는데 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강행 규정들을 두고 있는 강한 규제 규범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적 규제를 자 이제부터는 전부 다 자율규제로 가야 된다고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차원의 규제로서 어떠한 그 자율규제가 적합할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법규의 성질상 개별 사업자 수준에 맡겨버리게 되면 그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강한 법적 규제를 이루고 있는 법이고 그것이 계속 그 영역 자체는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점에서 나머지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기업의 자유를 맡겨버리면 그럼 이 법적 규제에 뭐 먹혀버린다거나 아니면 이 실제로 그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전자상거래법 체제 하에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자율 규제는 다소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P2C 관계에서 자율 규제가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고 또 규제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나 협회 등의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 또 오늘 그 저기 발표 중에 말씀해 주신 콜사의 자율준수위원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절한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차원의 형태의 그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소비자 보호 그리고 플랫폼 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지점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은 아주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참신한 그런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자율규제의 논의를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규제와 다른 새로운 규제의 모색이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자율규제의 기능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내지는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은 지금 자료집에 있는데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개별적으로 한번 음미해 볼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과문한 탓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목적의 자율규제는 오늘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사업자 단체 중심의 규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 현행 전자상거래법 하에서의 자율규제는 제가 바르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논의가 무슨 의미인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자율규제는 현행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새로운 법적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도 들리거든요. 이거는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다음 토론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헷갈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다음 순서로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님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법학부 선지원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 오늘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공정위에서 내놓은 법안을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법안들이 이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들은 법안들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또 아까 박진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DSA나 DMA 같은 법안들의 유럽 법의 내용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있었고 한 제 기억으로는 2021년 12월쯤에 조금 이제 그 정부와 사업자 단체들 간에 합의가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논의해 보자 급하게 플랫폼 입법을 하지 말고 좀 더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입법이 보류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제 갑자기 자율규제의 형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 그 플랫폼 기반 산업의 각 영역에서 자율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더하여 자율규제 거버넌스 안에서 정부가 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 규율 논의가 변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작년 10월이었나요? 이런 화재 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뭔가 플랫폼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 과연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플랫폼 경제라는 특징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율규제가 가지는 함의라든가 자율규제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그 스펙트럼들을 반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자율규제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의 자율규제는 이런 방식의 규제다라고 한 가지로 한정하기가 어렵고 매우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산업 각 산업별로 이제 특징과 그 산업이 굴러가는 이런 방식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 등을 이제 감안을 해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성민 교수님 발표에서도 몇 가지 유형들 이제 이론적으로 규범 체계에 따라서 뭐 위임된 자율규제, 승인적 자율규제 뭐 이런 유형들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작동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조직 형태별로 뭔가 피규제자 조직 내부에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방식도 있고 또 독립한 감시기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식도 있고 피규제자가 되는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콜사와 같은 이런 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어서 기업들 간의 협의회 형식의 이제 그 일정 시장 테두리 안에 있는 일단의 주체들이 규제의 기준과 실행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규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별로도 뭔가 자치 규범을 만드는 방식도 있고 뭔가 자율적인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규제 대상별로도 뭔가 이제 플랫폼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플랫폼과 관계를 맺는 행위자들, 즉 이용자라든가 이제 비즈니스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규제가 있을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규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율 규제만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것이 아니라 플랫폼 경제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일단은 이제 횡적으로 오늘 그 발표하신 우한 형제들과 같은 배달앱 사업, 그러니까 우한 형제들에서 하는 일부 사업,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업이죠. 네, 이런 이제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앱 사업도 있고 또 오픈마켓, 이제 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마켓들이 이제 모인 이제 그런 단체죠. 그리고 뭐 교통 플랫폼, 또 법률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의료 서비스, 뭐 숙박 서비스를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고 횡적으로 여러 산업 분야들마다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플랫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종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즉 하나의 플랫폼의 가치 사슬을 살펴보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은 생산자가 최초 생산자가 플랫폼에 컨텐츠를 업로드를 한다던가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서비스라든가 어떤 제품을 플랫폼에 등재하는 뭐 이런 행위들에서 나타나는 계약 관계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자체가 주로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업상 이용자와 최종 소비자를 만나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로서의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용자가 플랫폼과 관계를 맺는 이런 양상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자와 만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쟁점들의 다양성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플랫폼이 어떤 중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니까 플랫폼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냥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다른 문제들을 플랫폼이다라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묶고 또 다른 규제 방법들을 자율규제다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플랫폼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한다. 혹은 이제 그 이전에는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 규제 법안을 따로 만들어서 김세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거래법의 규정들도 있고 또 공정거래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그 법안을 제정을 해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직접적인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 이런 논의들을 하기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의 다양한 양상들, 문제, 그 쟁점들의 다양한 양상들, 이런 이제 시장 현황 그리고 규제 환경의 현황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찾는 찾고 적절한 모델들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중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법적 쟁점들 중에서 자율규제가 적합하지 않은 쟁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하여 그 부분은 충분히 규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김세준 교수님의 그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 역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법들이 충분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율 규제 자체도 완결되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플랫폼 경제도 굉장히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발전해 나가고 늘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라는 점에서 네, 다른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률적인 자율 규제 내지는 직접적인 규제라는 이런 거버넌스를 관철하려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율 규제가 가지는 장점은 저도 지난 한 1, 2년 동안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행정법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서 규제 연구의 관점에서 이제 총론적으로 좀 자율규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도 했는데요. 자율규제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이렇게 유동적이고 뭔가 예측이 어렵고 그리고 규제권자가 정보를 가지기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규제권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자율규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률적인 모델을 정부 주도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규제 자체가 갖는 장점을 몰각시키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또 국회이기 때문에 입법을 담당하시는 입법자들에게도 그리고 또 많은 자율규제 연구자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시장의 현황 그리고 기존의 자율규제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각 유형별로 좀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좀 제대로 매칭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재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입법론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현황 또는 요소들의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탐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여섯 번째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입니다. 제가 사실 토론회를 많이 다니는데 제가 다니던 토론회에서 발제자도 제일 많고 토론자도 제일 많은 긴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좀 힘들기도 한데 굉장히 또 다양한 시각들을 또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정혜령 교수님께서 지금 핫한 걸로 챗GPT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챗GPT에서는 한국의 자율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똑똑하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자율규제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다만 한계가 있는데 이 규제가 플랫폼 자체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행될 경우에 그 규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규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챗GPT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답을 똑똑하게 알려줬다고 저도 사실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플랫폼을 통해서 그 소비자의 많은 부분들의 문제들을 저는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서서 말씀 주셨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해결을 많이 해주고 괜히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라는 조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현재 플랫폼이 이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그 시장에서 이제 다양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고 이게 뭐 자연 독점이든 어쨌든 시장에서 독점이 발생을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그 어쨌든 경쟁이 제한되는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플랫폼의 문제는 바라봐야 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성, 그런 투명성, 경쟁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저는 그런 측면의 규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그 우아한 형제들, 그 다음에 콜사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자율규제의 그런 성공적인 모델들을 사실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C2C 모델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콜 그 키소 같은 것도 그렇고 포털의 뉴스 평가 위원회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은 약간 제한적인 부분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자율 규제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전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대표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사실은 자율규제에서 저는 조금 핵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실적을 갖고 매번 평가를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율규제를 통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양한 논의의 자율규제에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참여를 하면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또 명확하게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스스로 이제 자율규제는 책임성을 가지고 규칙과 규율을 만들고 그다음에 엄격한 내부 통제를 할 때 자율규제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이호은 부사장님도 우리가 자율을 뭘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도 사실은 자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걸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저희가 좀 논의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발전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저는 또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자율규제가 이제 효과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자율 규제는 기본적으로 협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저는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협단체들의 그 옆에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보다 보면 플랫폼 간에도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어쨌든 이 회비를 내는 회원사들의 그 입김을 또 거스르기도 쉽지 않은 또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율규제를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라고 해가지고 저는 잘 적동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자율규제가 왜 필요하고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협단체가 그 내부에서 외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뭐 그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 규정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것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의 부분들 아까 이제 콜사에서 참가하는 부분 그 단위들이 그냥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만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약간 한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누가 대표성을 갖고 자율규제 기구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그런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 단위에서 참가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참가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구성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투명하게 좀 공개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규제 구성과 절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고 어쨌든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해외 사례 이제 아까 뭐 DMA, DSA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유럽하고 이제 국내 환경이 굉장히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도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들이 지금 있고 일본도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도 그렇고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그런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그 다양한 규제안들이 이제 통과되고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에 대해서 규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도 많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경쟁 환경을 통한 소비자 선택 강화,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중심으로 좀 그런 논의, 그런 규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조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집에는 좀 더 상세하게 그 기록을 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다 그 작성을 해놨는데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저는 이제 소비자 문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좀 개별 플랫폼에서의 일어나는 그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집단적 피해 사건들이
뭐 그 대부분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플랫폼을 그 매개로 하는 소비자 피해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사실은 이제 외관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책임없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피해 구제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이런 피해들을 예방하고 그런 피해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같이 좀 고민하는 부분들은 저는 플랫폼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율규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크 패턴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다크 패턴의 영역은 불법적인 부분하고 약간 그레이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강력한 규제를 위해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레이 영역에 있는 다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크 패턴인지 아닌지 여부들이 조금 애매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자율규제 영역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안에서 평가를 통해서 이게 그 다크 패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게 플랫폼들이 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좀 그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자율규제는 결국은 신서비스나 신기술 같은 그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규제적인 것보다 사전적으로 좀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플랫폼은 어쨌든 계속 진화를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사후 규제를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규제는 좀 가능한 풀고 자율 규제 영역에서 커버하고 다만 그 사후 불법적이거나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집단소송제라든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그런 증거개시 제도 같은 사후 구제 장치들이 저는 잘 작동할 수 있을 때 자율규제도 그 좀 잘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그런 형태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원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 챗GPT가 제시해준 제도적 보완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정성, 투명성, 경쟁을 위한 규제, 요거는 자율규제가 아니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의 법적 규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협단체 중심의 자율규제는 바람직하지만 정부에 의한 어느 정도의 보완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영역 그리고 신기술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제언을 해주신 것은 대단히 유익한 그리고 중요한 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규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사적인 그런 사법적 해결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언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비단 자율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법 전 영역에 걸쳐서 필요한 그러한 논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지정 토론자 6분, 특히 법학을 전공하시는 전문가 분들과 그리고 소비자 단체에서 오신 전문가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정 토론자로서 마지막 순서인데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신 이제 박설민 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박설민 과장입니다. 가는 토론회마다 제가 항상 마지막이어서 저는 이제 항상 부담스러워요. 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일단 정서민 교수님 그 PPT 딱 첫 화면 봤을 때 이제 자율학습하고 교육복 자율화가 나와서 이 여담인데 제가 한때 교육부 공무원이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래 그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중학생들 교육 과정을 조금 자율화 하겠다고 자유학기자라는 것도 제가 했었고 지금 돼서는 이제 자율규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가장 자유스럽지 못하고 가장 자율스럽지 못한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언급된 그 대부분의 이슈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앞으로 이제 좀 잘 배우겠다는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 좀 정책에 잘 고려해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플랫폼 시장은 모두가 아시는 주제의 사실처럼 좀 다면 시장이고 양면 시장입니다. 거기에는 소비자도 있고요. 플랫폼도 있고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와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기존에 자리 잡은 플랫폼과 경쟁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는 그런 작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공존하는 시장이라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다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 한 명만 보면은 좀 편향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을 이제 정책적 용어로 좀 바꿔보면 플랫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관계, 소위 이제 갑을이라고 하죠. 그리고 플랫폼과 소비자의 관계, 그리고 이제 플랫폼과 상대적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작은 플랫폼의 관계. 여기서 이제 정책적 이슈들이 생기는데 갑을 이슈와 소비자 이슈와 독과점 이슈들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독과점 이슈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단호합니다. 독과점은 비효율적이고 이제 엄정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이제 독과점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볼 때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주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만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도 있고 진입 장벽이 낮춰집니다. 일단 독과점이라는 거는 국내 시장 다른 구성원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 소비자들의 희생이 전제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갑을하고 소비자 이슈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 갑을과 소비자 쪽은 분명한 이해 당사자가 있고 그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컨셉 하에 이 자율규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대화로 일단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넥스트는 뭐 그쪽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컨셉 하에 기본적으로 자율규제가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과점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구성원들의 희생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배민에서 하고 있는 리뷰 정책도 사업자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를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주요 7개 부처가 모여서 본부처 협의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하거나 큰 결정들은 보통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이제 세부적인 집행 단계로서 크게 네 개 분과로 자율규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정위는 그 중에서 갑을과 소비자라는 걸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좀 기술적이거나 산업적 영역은 과기부 방통위 개보위가 담당해서 잘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를 스스로 잘 통제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통제해서 내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여전히 많이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리뷰 정책 그렇고 예, 등등등요. 그리고 여전히 자율규제는 되게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디벨롭하거나 논의돼야 될 대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자율규제도 그렇고 이제 갑을이나 소비자 이슈 모두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신뢰가. 예,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율규제라는 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시장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서로 얼굴을 만나지 않고 하는 거래 관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더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특정 업체를 고려하지 않겠지만 여러 좀 신뢰를 훼손할 만한 사건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사업자들도 반추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잘 통제해서 잘 해본다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그 반대편 이해당사장들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좀 수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율규제 논의의 실익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이제 소비자 이슈에 한정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타일 부위가 좀 이제 작년에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그 이제 라면을 한 박스를 3,000원에 결제해서 배송을 기다리는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9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못 받았습니다. 담당 과장도.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결제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유명한 검색 플랫폼의 가장 한 중간에 그 광고가 있었고 되게 싸게 준다길래 그래 여기 메인 광고에 올 정도면 눌러서 사도 되겠다 싶어서 그날 결제를 했는데 9개월째 안 오고 있습니다. 자꾸 경찰청에서 저한테 피해 접수하라고만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머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직원들 모아놓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머지 포인트를 누가 사냐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무원이 갑자기 얼굴이 까매집니다. 이제 문자를 받았답니다. 자기가 이젠 두 군데서밖에 사용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입금했는데 지금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하고 조사도 하고 제재하는 그런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저희도 당합니다. 예.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당하고 사무관도 당하고 예, 그런 피해를 당합니다. 잘 알면서도 전상법도 잘합니다. 저도 전상법도 실무할 때 3년이나 집행했는데 그래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기본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 자율규제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낸 생각이 아, 내가 스타일보이가 문제 있다는 걸 좀만 빨리 알았으면 내가 안 샀을 텐데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규제에서도 결국 이러한 피해가 있을 때 피해를 확산되는 걸 막는 게 핵심이지 않겠느냐라는 데 주요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속하게 이걸 빨리 알리고 그런 업자들이 더 많은 데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데 방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양질적으로 풍부하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데 방점을 놓고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 결과들은 지금 많이 진척됐으니까요. 조금 잘 결심 맺도록 공정위도 지원할 예정이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 특히 그 공정위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플랫폼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P2B 관계, 그리고 P2C 관계, 그리고 새로운 독과점 이슈. 이건 새로운 시장 참가자에 대한 예, 독과점 문제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독과점에는 이제 단호하다는 입장, 그리고 P2B 관계와 P2C 관계가 바로 자율규제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정부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규제의 논의가 이제 정부 주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정부 주도가라는 말이 조금 앞에 갈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장을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민간의 이해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규제가 기능하기 위해서 신뢰가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사업자들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거는 뭐 개인 한 명의 소비자로서 또한 담당 과장으로서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계속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P2C 관계에서 지금 노력이 앞으로 곧 어느 정도는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는데요. 피해구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정보 제공 특히 위해 정보의 방지 두 가지 점에 방점을 둔 그러한 뭐랄까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 정도일까요 그런 부분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곱 분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아까 정지현 사무총장님 이렇게 발표자가 많고 지정 토론자가 많은 토론회는 처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네요. 사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해 가야 될지 제가 나름대로 시간을 끌려고 오는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일곱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조금 중첩되는 말씀 또는 공통된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입법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면 충분하다라는 지적부터 꼭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사할 부분도 참고할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까지 있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율규제 방법으로서 협단체 중심의 자율규제가 적절하겠다라는 지적이 꽤 많은 분들한테서 나왔다고 저는 봤습니다. 요 점 그리고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규제도 가미되어야 된다라는 지적도 몇 분에게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첫 번째 부분은 이거는 이제 법학자들께서 특히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입법례가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순히 소개하면은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일반 소비자 그리고 일반 독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잘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두 가지 협단체 중심이냐 또는 개별 플랫폼 중심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법적 규제가 뭐 아까 말씀하시는 법적 원칙 또는 방향성을 담는 것 뭐 이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떠한 법에 담아야 될 것이냐라는 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논의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이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들어요. 이 부분의 논의가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고 어느 법을 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서준 교수님도 그러한 관점에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의 자율규제 논의도 다른 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논의란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는 좀 논의가 오늘은 좀 시간은 부족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과제 정도는 우리가 도출하는 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논점 중에서 혹시라도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조금 더 논의하실 말씀 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회에서 이렇게 법학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 전문가 분들 그리고 또 공종이에서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그 스타트업 관점의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다하고 택시의 이슈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때의 결정이 옳았는가 약간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하는데 법적 규제냐 자율규제냐 근데 누구는 이 규제의 결정을 하면서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된다고 하면 이게 스타트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중소기업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게 분류하죠.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이 다른 이유는 보통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기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들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 타다 케이스에서 입법 규제 결정만으로 벤처캐피탈 투자하던 회사가 사업 모델 잃었어요. 그러면 그 벤처캐피탈은 어떤 신호를 받을까요? 이게 이런 새로운 제도적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시도가 계속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게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우리가 법적 규제로 가냐, 자율규제로 가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해변에 아이스크림 얘기했었죠. 저 한쪽 끝에는
아주 강한 규제를, 강한 법적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쿠웨이트 같은 데서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파는 물건 값을 모두 정부가 정해요. 네. 아주 극심한 경우죠, 그거는. 왜냐하면 쿠웨이트는 뭐 석유 많이 나고,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소비자가 싸게 사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경쟁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리고 저 반대편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혀 규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에서 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법적 규제가 됐던 자율규제가 됐던 어느 한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법적 규제를 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율규제할 때의 위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제가 대략의 추산으로 소비자의 잉여 손실이 1조 내지 2조 될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로 그런 손실을 봅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라는 게 플랫폼 회사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입법 규제돼서 그게 없어져 버리면 소비자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 온 플랫폼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약간 이제 같이 만들어 놓고 책임은 회사가 져라 이렇게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논의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소비자가 좀 더 적극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바른 방향, 지금 우리가 넓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전성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스타트업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지금 정리한 두 가지 논점에 대해서 혹시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보충적으로 또는 네, 김세준 교수님. 예, 아까 제가 좀 급하게 마무리하느라고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 저는 전자상거래법을 그대로 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자상거래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을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이제 그 차원에서 함께 이 자율규제를 고려를 하게 되면 과연 전자상거래법에서 강행법규로서 했던 기능 자체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예를 들자면 이제 철회권 같은 경우, 소비자 철회권 같은 경우에 그 세부적인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자율규제로 좀 전환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철회권의 부여 자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고유하게 강행적으로 규정이 돼야 된다라는 뭐 그러한 취지고요. 물론 이제 아까 좌장이신 서희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법에서 다룬다거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조금은 좀 우려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다라는 점을 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해 주셔서 이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강행적 규정을 유지한 채로 자율규제에 관한 어떤 좀 근거 규정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논점에 대해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시면 지금 시간 관계상 또 깊숙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가 혹시 계신 분 있으면 지금 아니면 난 안 된다, 꼭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라는 분 한두 분 계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 많이 오주신 것 같은데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그 제가 그 제기했던 그 문제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인데 요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만 간단히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단체 중심이냐 개별 플랫폼 중심의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아한 형제들은 개별 플랫폼이시잖아요. 네. 협단체 중심의 자율규제 논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공정위와 자율규제 테이블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협단체 중심의 자율규제 논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플랫폼 자체가 양면 시장이라는 거죠. 더욱이 배달의 문제는 3면 시장이에요. 라이더들까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선은 개별적인 플랫폼이 자율규제의 그런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협단체에서 하는 방향의 단계적인 자율규제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규제 문제도 사실은 김사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우리나라 규제법으로서 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 위상은 굉장히 크고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 입법이에요. 이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강력한 규제 기능이 지금까지 시장을 발전시켜 온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폐해도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더 나가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남겨두는 게 필요하고 그 위에 자율규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내용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원칙과 그 다음에 을 선언하는 선에서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자율규제 구체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개별 자율규제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보완 보충해 나가야 되겠죠.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나온 그런 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 전에 지금 오늘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중에 해주신 걸로 알고요. 나머지 두 분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이사님. 네, 정말 긴 시간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안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율규제를 우리 사회가 같이 컨센트릭 거버넌스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같이 나눠주신데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쭉 이 자율규제 논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 자율규제라는 것은 기업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익, 효용들을 높여가는 어떤 거버넌스 과정이다. 그런 합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한 참여자로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마 뭐 저희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여타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소비자의 만족을 만들지 못하면 기업은 스스로 그 선택에서 배제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소비자의 안전 그리고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효용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단순히 그런 부분들을 방기하고 어떤 이제 CS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이 굉장히 대충대충 하는 일들은 사실은 지금의 굉장히 스마트한 이 소비 시대에서는 기업이 생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어떤 태도들은 앞으로의 생존 전략과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경주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거꾸로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경우가 없는데 하필이면 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마무리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뭐 앞에서 사업자 입장에도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그 오늘 얘기 중에 자율규제를 위한 이런 자리를 국회에서 만들어주시고 또는 이제 우리 그 소비자단체하고 그 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나오는 중에 보면 자율규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 전문가분들과 선생님들 의견을 다 모아보면 결국 또 우리 박설민 과장님이 정리해 주셨지만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정부하고 소비자단체하고 함께 저희 사업자단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논의를 마무리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시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원칙이나 논리 없는 강력한 규제 논의는 시장을 경직시키고 혁신을 저해하여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소비자 후생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 방법으로서 자율 규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바람직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러한 시점에서 플랫폼 자율 규제와 소비자 보호라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주제로 플랫폼 업계의 자율 규제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자율규제 논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와 플랫폼이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논의는 현재 정부가 자리를 마련하여 당사자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기구에서의 논의와도 일정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전개될 자율기구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발표와 토론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과 플로우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영상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자료집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올라온 주소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